배고픕니다. 배고픕니다. 무탄수화물 한 지 5일 차가 되었고요. 무탄수화물을 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. 정신 상태를 좀 다잡기 위해서 무탄수화물을 하고 있는데요. 7일 동안 무탄수화물 하고 그 로딩을 한번 할 생각이고요. 아침에는 그렇게 배가 고픈 느낌이 없어요. 근데 밤이 되면은 정말 고프더라고요. 근데 그래도 꾹 참고 닭가슴살이나 뭐 생선 그런 걸 먹고 있습니다. 다시 좀 집중을 해야 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촬영한다고 머리를 감았습니다. 원래 머리 매일 감고 갔는데 피곤하다 보니까 머리를 안 감고 가게 되더라고요. 이 정신력이 되게 해이해져 있는 걸 발견하고선 그 정신 상태를 바로 잡아야겠다, 이 식욕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런 몸을 만들자 해서 지금 무탄수화물을 하니까 되게 사람이 감성적으로 변하는 것 같고, 저도 뭐 항상 깨끗한 것만 먹는 게 아니라 뭐 피자 같은 것도 먹었고 라면도 오랜만에 먹었었고 하면서 되게 몸이 많이 불어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디톡스 느낌으로다가 지금 좀 굶고 있습니다. 몸을 좀 이제 수분을 좀 빼기 위해서. 와, 집중. 그 다음은 이두 운동이고, 제가 좋아하는 이두 운동 언더그립 풀다운입니다. 딥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운동을 하니까 그거의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이제 이두에 자극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또 관절 두 개를 쓰는 운동이기도 하고요. 지금도 이 메인으로 언더그립 풀다운으로 이두 운동 메인을 하고 있습니다. 자극 되게 좋습니다. 한번 해보시면 좋고, 이 그립으로 하니까 그 손가락의 힘으로만 이제 당길 수 있어서 전완이나 뭐 그런데 자극을 줄이고 이두에 자극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아이고, 운동 다 끝났고요. 지금 이제 다이어트 시작하려고 하는데 몸은 또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73kg 정도 나가고 있어요. 무탄수화물 시작하기 전 체중이 지금 75kg
76kg 그 정도였는데 지금 한 3kg 정도가 감량된 상태입니다. 수분이 많겠죠? 최근에 좀 바뀐 게 많은데 운동을 조금 더 빨리 할 생각입니다. 자세는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아서 진짜 빠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전 또 기대가 돼요.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? 그런 이제 생각도 들고 많이 커지는 모습 그런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무탄수화물 5일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이고 어떻게 식단하는지 어떻게 운동하는지 그런 걸 좀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또 직장 다니면서 운동 열심히 잘 하고 있고 진짜 다시 시작해봐야죠. 같이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탄수화물을 이틀 동안 더 안 먹어서 일주일 동안 안 먹을 생각이에요. 일주일 동안 안 먹고 이제 로딩하는 날, 탄수화물 많이 먹는 날 브이로그도 한번 찍어보려고 하니까요. 그때 한 2kg 정도 먹을 생각하고 있어요. 지금 일주일 정도 안 먹다 보니까 너무 생각이 나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는 또 출근할 시간이 됐습니다. 빨리 출근하러 가보겠습니다.